지금 내가 여기 가로수길 앞에서 혁오 밴드랑 같이 왔어. 오늘 이리 왔었네. 뱀! 뱀! 일로 가면 브루클린 버그가 나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볼 때마다 파출소. 여기서는 조심해야지. 왜 조심해요? 나도 모르겠어. 치고 뭐 먹어야 되잖아. 이게 이 동생이 술을 많이 마셨으면 국물을 먹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 우리 야 먹어야지 이러지. 촬영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 주문할게요. 여기 메뉴 안 보시고요. 아 여기 오면 딱 알지. 기본 자돌박이 썰고 두세 개하고 분짜 하나하고 그냥 기본 그냥 그래. 기본 고수 많이 주시고 마늘 많이 주시고 고추 뺨. 근데 진짜 팬이에요 저희. 진짜로? 네. 진짜로 드래곤볼도 보고. 아 드래곤볼 오디션하러 갔었을 때 뻥 하나도 안 치고 이제 진짜 줄 서서 오디션했어. 나 모자 쓰고 반바지 이렇게 입고 에이 난 안 붙었겠다 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됐대. 야오 곧바로 GOD 동생들한테 야오 맨 나 이제 할리우드 영화 극장 가서 딱 보면서 이랬지. 망했네. 먹자.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아 괜찮다. 음악 언제서부터 했어?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각자 그냥? 각자 한 명씩 뭐 악기를 언제서부터 다루는지 뭐 이런 거. 아, 중학생 저 중학생 때 저는 혼자서 했거든요. 하고 어, 싶어가지고 그래? 혼자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어, 어디서 다뤘었어? 중국이요. 짜장면은 중국말로 뭐라 그래? 오, 야, 뱀! 오, 오늘 깔 맞췄어. 여기 어디가 제일 핫해? 가로수길에서. 어디? 중국 분들이래요. 네? 어, 중국 사람이세요? 어, 중국 사람 여기서 저 여기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중국말. 혁오 밴드. 어, 나도 모르죠. 지원이. 오, 왔다. 뭐야? 여기서 어디가 제일 핫한지, 어디가 재밌는지 물어봐줘. 네, 많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네, 너무 장시. 유시야, 好玩的地方吗？在这边玩玩。 그냥 노는데. 아, 그냥 놀아요? 칠 칠. 아, 그럼 팔자 좋네. 팔자. 아, 신기해요. 멋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백수스라고 해요. 백수스. Yes, use 백수스. 백수스. 네, 백수스. 귀여워요. 백수스 해주고 빼. 백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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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어, 돌아가면서. 백수스. 어? 백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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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what's up?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지금 모델. 모델 촬영하러 온 거지? 그죠? 여기 어디가 제일 핫해요? 카페가 조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거기 가로수길 패션 피플들이. 패션 피플들? 그게 페플이라고 그래요? 페피. 페플. 페피. 아, 페플 피플. 오케이. 그러면 둘이서 우리 어딘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컴온. 힛 잇, 뱀! 가로수길 하면 저쪽 메인 거리가 핫한지 아는데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게 있구나. 와, 숨어있네 진짜. AV? 저거 그거 아니에요? AV 아주 발랄한데. 안녕하세요. 여기가 핫해요? 여기가 핫한 이유가 뭐예요? 요 양말 같지 망사. 내가 단양 갔다 왔는데 거기서 메르치 잡을 때 저러고 있어. 가서 주문한 거야? 아 그런 거야? 가위바위보 할까요? 어 그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저 이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진짜로 파투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게, 어, 진짜 근데 귀엽긴 하다. 근데 이게 니들 문신이 잠깐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는 꺾였어. 오 이거 세네.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마이클 잭슨 늙었을 때.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에요. 아 그러니까 문신하면 안 돼. 함부로 문신하면 안 돼. 난... 지금 이거 왼팔에 다 저희가 그린 거 그냥 막 하고 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그린 거를 위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일 좋구나. 이제 할아버지 되잖아? 네, 애기들 와서 나 할아버지 어렸을 때 쓰레기였어. 여기가 바로 가로수길이네. 오.
생각보다 사람 없는데? 그치? 어? 뱀! 아, 대박! 하이파이 한 번! 하이파이! 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반지 때문에 아프수 여기 조금 들어갔어. 아, 지금 술 한잔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완전 결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뱀! 다 한 명씩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뱀! 뱀! 너무 니들 소심해. 할 때 뱀 해줘야 돼. 여기가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어, 여기 놀러 오면 꼭 가야 되는 거. 애플. 저희 뭐, 저희 애플 하기, 뭐 했어요, 광고. 광고하고 있어요. 아, 광고하고 있어? 그럼 거기 가야 되나? 난 안 했잖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한테. 좋은데, 제일 핫한데. 어디? 여기 옆에 타코집 맛있어요. 그거 어때? 타코 좋아해, 니들? 아. 아 이래. 그러면 또. 아, 초밥집? 응? 왜 계속 너 이래갖고? 아니 저 가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음식점 말고 카페나 뭐 이런 아, 거. 카페 뒤쪽에 C27이요. 여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아. 네, 네, 네. 무슨 분위기예요? 거기 약간 좀 분위기 좋은 데라. 분위기 막 이런 막 지금 치열하고 이런데 같이 가,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친구랑 같이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친구 한 잔 벌써 하셨나 봐. 얼굴이 조금 빨개져. 그러면 나오기 싫지. 센스 없네. 여드름 짜고 짝짝 짜고 하는 거 누가 텔레비 나오기 싫어한단 말이야. 이분이 아실 것 같아. 여기 어디가 핫해요? 네, 핫하신 분이기 때문에 핫한 데는 알 것 같아. 카페는 C27 많이 가고. 오, 바로 아까 거기. 오케이. C27. 아, 여기다. C27. 아, 여기가 치즈케이크하고 커피하고 이런 거 다 파는 데인데. 적혀있는데요? 저 써있네. 괜히 한 번 좀 아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짜식이 망할 짜식! 망할 짜식! 여기를 되게 사람들이 추천 많이 하네. 여기 치즈케이크 유명한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치즈케이크인 것 같아. 아까 바켓을 쏘기보니까 그게 내 생각인데 이런 거 다 조잡 쓰는 거 빼놓고 그냥 치즈케이크 제일 그 클래식한 게 맛있어. 그치? 그 그냥 치즈케이크 하나 하고요. 황금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금가루 올라. 이거인가 이거 먹으면은 뭔지 알지? 똥 쌀 때 금 똥. 금 똥. 뭐 그냥 티 같은 그냥 핫초코 뭐 아이스 핫초코 같은 거 있어요? 아 그거 그거. 아이스 핫초코가 뭐예요? 야 맨, 나 영어 사실 잘 못해요. 야. 요 금가루 아이스크림. 찍었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가 한번 해줘요. 어디 알겠습니다. 보자. 뉴욕 가서 직접 뉴욕 치즈케이크를 먹어봤었지. 뉴욕 가서 직접 뉴욕 치즈케이크를 먹어봤었지. 한국 치즈케이크. 한국 치즈케이크. 맛있네. 맛있어. 응. 안 돼, 이게 어떻게 나갈지. 저희가 재밌었어요.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So, what's up, man? 갑니다. 우리 오늘은 다시 할게요. 여기가 뭐지? 아, 가로수길. So, what's up, man? 갑니다. 오늘은 가로수길. 여러분들이 가는데 추천한데 All the hot places, tell me to go, I'll be ther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follow, 구독. 1, 2, 3, BAM! 조금 Yo, 오늘은 What's up, man? 여러분들이 가르는데 Ocean World, Water Park. 근데 망했어. 날씨 완전 뻥. 일단 서서야 돼. Yo, bam. 자유 그런 네. 권 있죠. 근데 티켓이 두 가지예요. 네. 패스랑 그리고 그냥 입장권이 있거든요. 네.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빨간색은 이제 오전권이라고 해서 파란색은 2시부터 6시까지. 그럼 둘 다 주세요. 입장권 두 개 포함하시면 30만 원. 왜? 아, 이거 오전값 뺄게요. 아, 이렇게 하면 15만 원이에요? 네. 15분만 쓰려고 15만 원 내면 1분에 만 원이면 사기꾼. 야! 고맹스! 내가 필요하지? 아파! 아우! 아우!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어? 바닷거리요!
그럼 이거 가서 입어야 돼? 이거 조끼? 네, 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여기야! 파도풀이 어디 있어요? 파도풀.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요. 보여줘 빨리 배로가 나. 머리 위로 물 떨어져? 이런 씨 모자도 안 갖고 왔는데. 피지컬 어떤 꼬맹이들이 그런 말 하면은 꼬맹이. 나 지금 너 아빠 나 아빠 나. 어디? 저기 물 떨어요. 여기서 물 떨어져요. 네? 집에서 샤워할 때도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요. 할머니가 박스를 해주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같이 어디 해보자. 뭔데? 이걸 왜 해? 이거 해. Yo, what's up, man? Yo, what's up, yo?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고요. 잊어버리지 마. 스케이트보드 편이 일단 제일. 동민학교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왓썸맨 진짜 완전 팬이거든요. 준이 형이 과연 알아보실지 한번 제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아니 이게 재밌다고. 머리. 머리 에코장들하고 락스장들. 나 모자 좀 빌려줘. 가자. 들어와. 가자. 기다려주세요. 야 파란색 겨털. 한국말 해, 짜증아. 아니, 찍어줬어. 내가 찍어줄게. 예! 예! 또? 너 여기 옷이 오를 때 마스코트냐? 네! 어. 어, 여기 마스코트야? 아, 너가 그 도깨비스 그 노래 부르는 애야? 도깨비스! 뱀! 그렇지, 여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 유튜브 뭐? 와! 아, 구독하고 있어. 여기 너밖에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왔어맨. 네가 앞에 떼서 오줌 싸 내가 받아줄게. 선글라스 왜 벗으려는 거야? 나 낄래. 여기야, 여기서 떨어질라. 여기서. 야, 이게 무섭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팔 밑에 파도 나오고. 온다.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거는 카메라가. 귀엽다. 몇 살이야 얘들? 11살. 근데 엄마랑 아빠 어디 있어? 현장 체험학습. 화장실? 현장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 왁스? 뭐라고?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견학, 견학, 견학. 팔찌 쓰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옆에 이용하시는 분들 잠시만 오른쪽으로 밀착해주세요. 안 붙잡고 야,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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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재밌을 거야. 이거 타야 돼. 타러 왔으면 타야지. 야 이거 내가 살 것 같아 우리. 그거 싸고 있니? 안 싸요. 지금 따뜻해졌어. 근데 조금 찔끔. 와, 여기 어디로 가야지 제일 무서운 걸 탈 수 있을까? 여기 제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번에 새로운 나무 있거든요. 오케이. 야, 이거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일단부터 부자예요? 거기에 14톤밖에 없어요. 마음 고급하죠? 난 모든 걸 다 해. 이게? 이게 뭐야? 어어! 뭐야 씨, 깜짝이야. 선글라스 벗어야겠네. 선글라스 벗어도 안 보이는데?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줌마 치마 입고 밑에서 다 보여요. 아쓰. 에이 뭐야? 에이. 아이 깜짝이야 이날. 뭐야? 아이 깜짝이야 뭐야? 사람이야 사람. 아. 아이 깜짝이야. 이빨! 어, 깜짝이야! 이빨. 나는 하도 깜깜해서 안 보여! 어, 깜짝이야! 와! 여기까지! 아이씨! 에이. 다 똑같은 마스크잖아! 그러니까! 저거! 이분이 계속 우리 따라다니면서 많이 고생해 주실 텐데 딱 10초 안에 복싱으로 혼돈돼서 홍보! 앞에! 둘, 셋, 큐! 오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입니다. 꼭 놀러오세요. 하태하태 오션을! 쇼맨 워스맨 워스맨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한번 왔다고 해서 왔는데 계속 밑에 댓글 추천해주시면 I will be there. What's up man will be where you tell me to go. So, what's up man? 하나 둘 셋 뱀 하나 둘 셋 뱀 쇼 What's up man 왔다. 오늘은 어디? 요 구독자들이 나한테 JYP 새삐띵 열렬히 크게 올렸다고 해서 난 왔어. JYP 뭔지 알지? 가면은 내 little brother got 7 2PM twice 다 있을 거야. GOD 시절 때와 지금과 차별이 되는 여러분한테 공개. Let's get it bam. 우와! JYP 센터 커밍스. 우와! 말이 돼? 요! 우와! JYP 돈 많이 벌었네.
야, 그런데 JYP보다 윤 선생이 더 보장가 봐. 건물이 조금 더 커. 윤 선생은 누구지? 나도 선생 되면은 저런 건물. JYP 역시 자랑스럽네. 되게 커졌어. 우리 예전에는 뭔지 알지? 사무실이 어저께 뱀이 나한테 뱀뱀이 나한테 여기 되게 많이 자랑했는데 아직 내 생각에 다 안 된 것 같아. 야, JYP. 와, 이제 방송국 수준인데? 방송국 뭔지 알지? GTBC 같은 데 있는 딱 이것도 있고 JYP Entertainment. 이야, 들어가기 전에 뭐 여기 호텔 체크인이야? 있어? 진혁이랑 혜성이랑 우기. 우기 있어? 있어? 그럼 나 들어갈 수 있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들어갈 수 있지? 어, 나는? 가잖아. JYP Family 뭔지 알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한때 하도 먹고 그러고 지랄했어. 야오, 기회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는데? 근데 아무도 없어. CEO. 너는 찍지 않아도 돼. 어? 난 알지. What's up, brother? Yo. 봤지? CEO. 지금 싸갈스가 마갈스처럼 도망갔어. 아, 지금 이거 What's up, man이라고 내가 제팀에서 찍은. 알지, 형. 지금 왜 찍으나 여기 새로 뭐 빌딩 졌다 그래서. 그냥 와버린 거야? 그냥 와버렸지. 왜? 알지, 형. 우리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렇지. 우리는 일산 지하에서 곰팡이들. 아. 형 지금 여기서 뭐 제오페랑 계약하러? 아, 계약하러. 그냥 여기 그 위에 유기농 식당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직원들하고 연습생들한테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무료로 준다고? 연습생들한테는 무료로 준다. 그래? 나 감동받았어. 그래서 여기 연습생 들어오고 싶어. Hello. 와. JYP 밥. 집밥. 내가 할 수 굴리는 게 뭐예요? 집밥. 와. Look at this. 유기농과 친환경 식자재 위주로 사용합니다. 어? 역시 나 읽지 말라고 바뀌어버렸어. 내가 우리나라 영화 볼 때 그 자막 읽을 때랑 똑같은 거.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야채튀김. 와, 이게 다 유기농. 왜 진영이 유기농을 좋아하냐면 알레르기가 많기 때문에 이 유기농 먹으면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막 이렇게 때리는 거 뭔지 알지? 뭐가 그렇게 웃겨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야, 나 진짜. 봤지? 이 JYP 패밀리들은 다 알아. 나 원래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지. 여기 내 패밀리.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우린 굶었어. 우리는 요거 하나 갖고 다섯 명이서 먹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란 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스트레이키즈. 어, 너도 스트레이키즈야? 저기 아까 봤는데? 왜 따로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없어. 사이가. 사이가 안 좋구나. 아니. 자, 아시죠? 내가 뭐 해줘? 아니. 원래 그룹 같이 뭔지 알지? 아니. 우린 팬츠도 같이 입었어. 이야. 와. 밥 종류도 다양해. 우린 이런 거 없었었지. 이게 뭐예요? 만둣국이에요? 사골 팔고 JYP 인정한다. 뱀. 왜 먹었냐? 아니, 왜 이제 고기를 안 먹나 보지? 다 지프랑. 왜 고기를 안 먹나? 네, 아쉽게 오늘 메뉴가. 아, 오늘은 지프랑. 여기 JYP 가족들은 다 토끼색.
맛있어. 어우. 졸라 맛있어. 음식이 깨끗해. 다른 집은 막 철저하게 불가능시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래도 JYP 꼬맹이들이 뭘 제일 많이 시켜? 아이스크림. 그럼 아이스크림. 800원. 아, 할인까지. 아, 2,600원. 아, 됐어. 아이스크림 사람들 다 마. 우유대 우유. 마셔야 될 것 같아, 이거. 뭐가? 기획소문 뱀 뭔지 알지? 밴드라고 너무 어디나도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요새 기획사들이 아이스크림에 욕심 많은지 여기도 아이스크림 근데 똑같이 생겼어. 먹어보자. 저희가 아이스크림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밀크랑 거짓말이랑 요거트. 우유만. 토핑 없어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딱. 아 여기는 SM은 토핑 있어. JYP는 토핑이 없어. 여기 아티스트 할인 안 되나? 아, 30% 돼요? 아, 비교를 하면은 여기 DC 되면 3,200원, 거기서 2,660원. 역시 뭔가 네. 여기 SM 구내 식당이 어떻게 가요? 네, 이쪽에 식당하시는 분이요. 이게 구내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뭔가 여기는 조금 그 카페테리아 느낌이 드네. 거기는 조금 뭔가 레스토랑 같고 여기는 카페테리아 같은. 여기는 메뉴가 조금 더 다양. 여기는 이런 거 이 메뉴에 있어서 시켜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마다 다 달라요? 이 SM과 JYP의 차이점은 JYP에서는 자기가 먹이고 싶은 것만 먹여. 하대 JYP 거는 조금 더 건강하겠지. 유기농. 여기는 치즈. 오, 저건 또 뭐야? 이 뒤에서 마사지 해주는 거, 발 마사지. 안녕하세요. 와, 맨. 나 저기 텐트 쳐갖고 이 뒤에서 발 마사지 주는 줄 알았는데 맞더니 응? 연예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 뱀! 좋다. 뭐 저런 얼굴 표정들. 니들 벌써 나 오는 거 알았었구나. 벌써 사전 그거 했지? 저희 밥 먹고 있었어. 아, 뻥치지 마. 너 니네들은 언제서부터 연습생 그냥 감착감 다시 할까? 엄청 덥다, 씨. 다 먹었어, 니네들? 네. 알았어, 잠깐만. 근데 저희도 이 음식을 먹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연습생 때는 그 식당에서 항상 이제 주문해가지고 짜장면 그런 거 먹어. 일요일마다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니네들은 그래도 그 가격 제한 같은 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가격 제한? 가격 제한이 너무 비싼 건 샤프틴 이런 거 안 되고. 아, 딱 니네들이네. 레드벨벳 네, 케이크. 네. 오! 맛있네. 맛있죠? 이 안에 있는 크림치즈가 되게 맛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네가 리더야? 그럼 나도 리더잖아. 그럼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골치 아파? 응. 그럼 멤버 없어.
아, 뻥 치시네. 봤지? 아, 그런 멤버 없어. 찍었어? 조금 아까 눈빛? 어, 딱 하면서 저쪽으로 딱 가서. 가끔 헷갈리는 게, 오늘 누구 찍으면 닮았어. 누구랑 닮았어? 보아 언니 말씀. 보아는 안 닮고, 누가 사귀었었지? 아니, 이건 어차피 방송 안 나와. 우리끼리. 어, 니네들이 먼저 딱. 야, 캐물 먼저 하나 들어가 있었어. 와, 좋네. 평소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저희가 연습할 땐 이걸 받아요. 아, 그럼? 우! 저 어떻게 된 건데? 내가 어렸을 때 꿈에 꾼 거야, 저거. 아, 진짜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새로운 장치야? 여기 있으면 이게 바람 때문에 이거 튕겨 올리는. 와, 바람 때문에 이거 튕겨 올리는. 와. 와. 야, 여긴 좋다. 연습실인데 지하 느낌 들지도 않고 공기도 잘 통하고 여기가 더 시원하네. 우리. 에어컨에. 진짜 충격 완전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힘들면 저기 소파에 가서. 우와. 소파도 그냥. 와, 저 냉장고가 내 집보다 비싸. 이것도 가죽이네. 네. 좋다. 이건 연습할 만하네. 연습하다가 또 손발로. 네. 여기 앞에 에프터가 있어요. 여기로 나와서. 어디? 앞에. SMR. 우와. 아까 거기에요. 와.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편이죠. 이야, 이게 24시간이야? 그러면 10시 후엔 공짜스? 아무도 없으니까? 와, 야, 짱이다. 여기는 편의점이고 여기는 저희 국제 같은 거잖아. 어, 이거 하나 아, 선생님이에요? 저희 레즈벨에서 레드벨. 아, 그러면 니네들 포인트에서 적립되잖아. 아니면 괜찮아요. 차감되는 거 차감되는 거 괜찮아요. 그래? 네. 어차피 국자예요, 저희. 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 거 선물해 드릴게요. 레드벨. 이거야? 네 거야? 네. 아, 고마워. 이건 뭐야? 마스크팩. 네, 진짜 이거 마스크팩 진짜 좋아. 신동.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웃겨. 와, 역시 신동 찍자마자 웃었을 거야. 우와. 그 누구 거야? 누군데? 이거 품절. 그럼 좋은 거지. 나가. 저희도 오늘 이거 처음 봐요. 신상인가 봐요. 그런 거 만들고 얘기도 안 해줘? 그렇다면 뭔지 알지? 뒷조문으로 빡 하는 거야. 저 워싸맨인지 어디 왔냐면 시혁이네 사무실로 왔어. 이제는 빅히트라고 BTS 방탄소년단. 내가 우리나라 맨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시혁이랑 많이 작업을 했고 음악 같은 것도 많이 연구했고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시혁이 사무실로 Let's get it. Damn. 어디 있어? 아니 지금 그렇게 제일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의 우리 시혁이의 사무실이 안 보이는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빅히트 맞죠? 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죠? 만나시면. 시혁이! 시혁이 만나러 왔는데? 아, 시혁이 커졌는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통화 중이야. 지금 다 통화 중이야.
계속 통화 중이야. 너무 심각한데. What's up, man? 오늘은 어디? Fashion Week 2018. Fashion Week 하면 이제 멋쟁이들 옷 되게 멋있게 오늘을 위해서. 하지만 나의 패션은 bam. What's up, man?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한 양말. 뭔지 알지? 패션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썼지. 와, 동대문 너무 많이 변했어. 옛날에 오면은 동대문 시장이라는 게 서울운동장이었어. 서울운동장. 왜 이렇게 밴들이 이렇게 많지? 차 고장 났나? 지금 이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안 보여. 우와, 저 뭐야 저 밑에 저거? 우와. 입장을 하는 거네. 여기다 세워놓고. 형, 손 한번 쓰실래요? 내가? 2019년 패션쇼. 지금 아직 2018년 아니야? 이게 왜 2019년이지? 지금 2018년이잖아 아직. 한 시즌 앞서가서 이제 봄이랑 여름. 아, spring and summer. 꼭 앞서서 하는 거구나. 아, get it. 어, 여기서 공연할 때처럼 텐트 안에서 다 준비를 하고. 와, 머리 스타일이 나 고등학교 때, 나 어렸을 때랑 똑같네. 아, 이거는 파마 한 거죠? 네. 내 머리를 주고 싶다. 아, 나는 진짜? 일부러 유들처럼 피는 건데, 이거는, 와. 저분은 할아버지인가? 어, 와. 오늘 여기 워킹 하시는 분? 네, 지금 이제 하는 쇼. 오늘의 패션. 급하게 나오느라 그냥 급하게 생각한 게 이거야. 의자에 걸려있어요. 대부분 되게 많이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뻥을 치지. 이거. 와, 여기도 여기 모델들이시죠? 네. 모델. 오늘의 패션. 그냥 오늘 아침에 손 잡는 대로. 아, 뻥치시네. 오빠 컨셉은 뭐예요? 평가해줘. 진짜 손에 잡히는 대로. 와, 저분들은 만화 한 장면에 나오시는 분들 같아. 우리나라 분들 아니시죠? 네. 어, 나도 스페인 갔다 왔어. 어, 시엠프렌 도밍고. 여, 오늘은 몰라. 오, 파숑.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다녀요? 네네. 어, 중국 사람. 중국말 하시는 사람 없죠? 어, 깐풍기. 젠펑지. 우와, 이분 사진을 많이 찍어야죠. Yo, get it. Where are you from? 미국 사람. 미국 사람. You, so I speak English. You speak I know English. I speak English. I follow you. Oh, you do? 이거 무슨 패션이에요, 이게? Primary colors. 원색들을 많이 쓴 곰새끼. 아, 여기는 누가 봐도 딱 모델이야. 딱 누가 봐도 비율도 그렇고. 왓썹맨이에요? Yo, get it. 오늘 무슨 일로 여기 왔어요? 쇼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모델이죠? 네. 오늘 패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룩은 가방이 포인트인 시크한 블루네. 가방이 포인트인 쓰레기 봉투. 계단 너무 길어! 뭐야 이거? 요! Get i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TV 나왔는데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저희 동아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동현TV. 야.
형. 아, 형님.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어왔어? 아까 한 5분 전에. 우와, 이건 뭐야? 이런 거 또 이런 거 열어보는 재미가 있지. 이야. 니쿤스. 어? 이거네. 똑같은 거야, 그치? 어, 이거네. 어, 주인공이야. 어. 똑같은 거야. 너무 심각, 너무 심각한데? 어? 다 아는 동생들인데? 다 아는 동생들인데? 어떻게 장난치고 싶어? I think it's over. 야! Yeah, nice! Yo, brother! Yo, brother! 이제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아, 형 절로 나가는 거야? 나간 거, 어, 나갔어. 나갈 때 절로, 절로, 끝나는 절로 나가는 거야? 어. 야! 압구정동을 생각해 20년 전에 보고. 맞아요. 네. 나도 하나 코트 줘야 저 코트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렇죠. Let's get it. 아, 이거 오랜만입니다. Yo, what's up, B? 너 걸어갈 때 열나 신박해 그래서 그랬지. 저 자식 싸갈 수가 막을 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서 가는데 아 보이진 않는데 아 아유 아 멋있었어 역시 나를 쳐 What's up, man? What's up? 요거는 Seoul Fashion Week. 너무 재밌었고 많이 많이 패션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you need to follow, 구독, 댓글, tell me all the hot places, and I will be there. 하나, 둘, 셋, bam! Let's get it. Woo! Yo, what's up, man? What's up? 오늘 어디? 강남에서 제일 핫한 place, Coex. 왜냐? Job fair. 여기는 보면은 근데 진짜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네. 그리고 군인들도 많고. 야, get it, bam! 이게 인터뷰 본 적은 없지, 따로. 그 전에 나는 사회생활을 15살 때부터 했지. 내가 맨 처음 했었던 일은 뭐냐 하면은 가구점에서 뭘 누가 사러 와. 그거를 꺼내서 자동차에 실어주는 거. 아이돌 하기 전에 성동산부인과 했지. 광고사에서 일을 했지. 난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 일을 많이 했지. 우와. 어? 김연아 누구? 김연아, 김연아. 어, 그렇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Yo, get it. 와, 여기 Korea's best. 와. 인사드리세요. 아, 아니, 아, 지금 우리 이제. 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 딴 데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디로? 아, 길 좀 주세요. 이, 뭐라 그럴까? 근데 여기 뭐예요? 아, 여기 뭐 하는 데야? 아, 여기 뭐 하는 데야? 서울특별시 업무 협약식. 협약식.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누군 테이메? 막 그거 아니야? 아니 뭐 이게 지금 오케이 나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 항상 크게 볼 때 아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지? 다른 새끼 넘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요새 지금 요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뭐라고 지내는지. 공연이 올드 스케이트 그거 준비하느라고 계속 스케이팅 연습하고. 어 다음 스케줄 있으세요? 공연 연습하러. 네. 오케이 그렇다면 I'm gonna give you 10 seconds. Okay, you got it.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get it.
아. 아니. 야, 지금 4초 지났어. 지금 4초 지났어요. 요 그것밖에 안 와. 네, 이제 6월. 땡큐 so much. 앞으로도 꿈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파이팅.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저 이름은 박준형. 우와, 이게 전시회 같은데. 우와, 이게 채용 공고 게시판. 요 꼬맹. 여기에 이 부스가 있으면 레즈메 같은 거를 미리 주는 거야? 자소서도 봐주고 이력서도 봐주고 면접 같은 거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요. 가본 사람 있어? 그래요. 어디 가봤어? 그냥 돌아다녔어요. 많이 챙겼죠, 많이 챙겼. 뭘 챙겨? 어디 봐. 이건 뭐야?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 이거 가세요. 이건 뭔데? 난... 나도 체험을 해보고 싶어. 어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저쪽에 여기 어디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무슨 직업을 하고 싶은지 컨설팅 해주는 사람.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건 컴퓨터잖아. 요즘 추세는 AI예요. 나 갖고 가니까 제가? 네. 아니 저게? AI로 묶였어. 나쁜 놈들이네. 뭐라고 쓴 거야? 안 보여. 의료가 옷이지. 능동성이 뭐야? 학습 능력이 뭐지? 근성이 뭐지? 진구가 뭐지? 이 사람 없어? 희망 연봉을 입력해 주세요. 오케이 됐어. AI가 나왔어. 우와 뜨거워. 이게 나의 미래를. 여기네. Yeah, I'll get it. 컴퓨터의 말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컴퓨터가 1순위로 저희 회사를 찍은 거예요? 네. 와 대박. 뭘 어떻게 했길래 여기가 됐지? 나도 뭘로. 아 홍보. 아 맞아요. 저희 홍보팀 뽑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전 신입 마음으로 경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세요. 근데 희망 급여가 브리시라고 나오는데 급여를 얼마를 쓰실 거예요? 1. 0000001. 10억 써. 내가 아까 10억 쓴 거였었어? 아 그래서 급여가 안 맞는다고 저희 회사랑 안 맞는다고 돼 있어요. 아 거기요? 네. 그러면 얼마 주실라고요? 신입사원 연봉이요? 한 4,100 정도 되거든요. 어 오케이 우리 딜 하자고. 난 이렇게 했어. 여기 4천만 원 말했어. 그러면 딱 한 6천만 원에서 만나주면 안 될까? 아 6천이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는 1969년도 딜라이.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이신데 어 나한테 누나네. 그러면 곧 정년퇴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저는 1969년도 7월 22일 날 태어났고 저는 디자인 전공이고 minor is visual communication, commercial 그쪽으로 갔고 일은 15살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해왔습니다. 내 인트로덕션 끝. 판단해 주세요. 관심 업종이 브릿지예요. 의료보건 쪽은 관심이 없다고 돼 있는데. 난 옷에 관심이 있다고. 아, 의류인데 의료로 지금 그걸 왜 안 하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약회사네. 아까 얘기. 의료보건. 아, 나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취직하러 오신 거예요? 네. 벌써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였는데? 너무나 준비 잘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자기만의 노하우. 저 노하우가 없어서 여기 온 건데. 옆에 가면 컨설팅도 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어? 뭐 어디서? 왜냐면 나는 지금 AI로 했는데 나 지금 될 거야. 쇼미. 오 여기 있어. 요거 기다려야 돼요. 아 땡큐. 예리. 면접 같은 거 보러 온 거야? 무슨 일자리 보러 온 거예요? 자소서 컨설팅 받으러. 여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23살. 그럼 요새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무래도 취업. 앞길이 되게 걱정되나? 학교 졸업하면 또 마음 편히 쉬진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일 시작하는 게 마음이. 이런 말 듣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솔직히 해서 내 경험에서는 너한테 맞는 거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기만 절대 안 돼. 너하고 딱 맞는 기회가 있을 거야. 니네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어, 너 지금 기다리는 거야? 네. 무슨 전공이야? 저희요? 창업 계열. 네. 제일 큰 고민이 뭐야?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job을 가질 수 있을까 인데 이제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하네. 아, 나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도 내가 기억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야? 나야? 우와! Yo, get it.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어디? 어디? 이야. 네, 나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일단은 이력서 컨설팅 아니어서 이력서를 갖고 오셔야. 아, 레즈메. 어, 네. 여기 오기 전에 레즈메를 벌써 준비해 갖고 오는구나. 아. AI로 이렇게 받아 왔어요. 근데 얘는 아니야. 약회사는 지금 그런 거 같아. 난 사람 대 사람. 지금 성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터뷰했을 때 본 거는 홍보 회사의 마케팅 분야로 가시면 잘 맞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동차 용품 MD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와, 나 그거 나 자동차 되게 잘 알아. 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 Thank you so much. 예리, 가보자. 여기네, 여기. 뽑혔어요, 일로. 여기가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면접을 이제 진행 한번 해보죠. 이거 내가 딱 뭔지 알지? 에이. 친구들처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Yo, get it! 면접 진행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먼저. 저 이름은 박준형, 미랑박씨 박준형이고요. 1969년도 7월 20일 날 성북동 제1병원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Long Beach, Graphic Design 전공과 Minor는 Visual Communication, Commercial, 그리고 뭐 Illustration으로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어땠어요? 별로였죠. 예? 요새는 자기소개라고 했을 때 몇 년도에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뭐 화목해 하고서 이제 그러면 면접을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직무가 맞고 어느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꿀팁이다, 그래서. 자신감. 궁금한 게 신입들은 얼마예요? 신입들 연봉. Yo,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어디? 취업 박람회! Sponsored by 국민은행! 10초 광고! On the count 3, 1, 2, 3, get it! Bam! KB 굿잡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이 함께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만남의 장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KB 굿잡에서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30이나 40이나 50이나 20이나 취직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자신감 떨어지지 않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Let's get it! So everyone, 구독, follow, subscribe 밑에 댓글 아니면 뭔지 알지? 1, 2, 3, BAM! 여기는 사실상 어린 나이서부터 운동을 해왔죠. 만약에 꼬맹이가 스케이트 선수가 안 됐어. 어렸을 때 또 다른 꿈은 뭐였었는지 나 그건 궁금하긴 한데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활동적인 성격이라. 나랑 비슷하네. 마징가제트 되고 싶었었거든. 저지 번호 알지? 여, 준. 어디 있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어? 가려고, 나 거기 가려고. 나 갈게. 나 갈게. 저, what's the man was? 오늘은 어디? 문래! 문래! 창작총. 문래 창작 아니면 핫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문래 동이라는 데를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우리나라 놀러 오면 다 건물들이 이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페인트가 이거는 좀 새 거였었었지. Get it! 물어보고 싶어. 여기 사람들이 여기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 원래 뭔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네. 뭐 기계 부품 들어가는 재료 만들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해 주세요. 얼만큼 됐어요 이 근처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4, 50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몇 살? 저는 35. 아 그렇기 때문에 꼬맹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구나. 한국 냄새 같아. 여기한테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여기 고수실 것 같은데. 여기 모르겠어요. 한 얼만큼 됐어요 이 동네가? 여기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77년도. 77년도면은 그러면 40년? 지금 40년 넘은 거예요. 40년. 선생님은 지금 시간을 멈추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왜 핫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아, 진짜 다 있는 사람들. 아유, 여기 좋다. 아직도 옛날. 아주 옛날 거야 이건. 우와, 씨, 또 나만의 어렸을 때 가만 얘를 서주 아이스주.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아니, 두 개. 1,400원 되겠습니다. 1,400원 카드 돼요?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셨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는 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제가 한 가도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오, 진짜 옛날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그 구멍가게 같아. 네, 맞아요. 구멍가게. 아, 옛날 또 크림빵. 요거, 이야. 옛날엔 마징가데 소세지라고 했을 건 1976년도, 7년도에는. 그런데 이거는, 아, 진짜 옛날, 여기는 딱 봐도 옛. 아, 일단 이거는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조금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원래 포장지는 그냥 하얀색에 초록색이었어. 그게 뭔가 되게 깔끔했었고 시원해 보였는데 고급스럽게 프리미엄하면서 금색깔이랑 노란색깔이 드는 순간 뭔가 저촌스러워 보여. Anyways, let's get it. 아, 벌써 느낌이 달라. 옛날엔 바삭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변했네. 안 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회사 누구 거야? 회사 어디서 뭐예요? 역량 정보. 아, 예. 사장님. 네. 여기가 지금 사장님이 네. 고수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너무 인기 많고 이런 데보다도 네. 어디가 맛있는 게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라면요.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젊은 아가씨들한테 혼났어요. 젊은 아가씨들? 그게 맛있어요? 발은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네? 왜 이렇게 됐... 여기 맛있어요? 네, 라면을 좋아하면은... 전 라면 좋아하죠. 우리 GOD 옛날에는... 2,500원은 그거 괜찮은 거야. 2,500원은 괜찮은 거야. 여기 땅세, 사장님의 일한 인건비, 그리고 또 김치. Let's get it. 사장님, 네? 존나 맛있어요. 짐트. 난 몰라. 그냥 JMD는 뭐죠? 존마 땡? 존마 땡겨스? 와, 진짜 맛있다. 왔을 때 뭐 다른 데는 별 볼 일 없지만 여기는 한번 꼭 가보세요. 추천하고 싶은데. 영일분식도 맛있어요. 영일분식? 뭐가 맛있어? 칼국수. 영일분식 빨리 써놔. 맛있게 먹고 가요. 내가 여기 다 계산. Let's get it. 이게 뭐지? 핫한가 봐.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가 뭐예요? 코워킹 플레이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가? 여기 이제 원래 창작촌이라서 작가들이 한 200명? 곳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곳이고.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기가 철공소 지역으로 있다가 네. 외곽으로 가고 홍대나 이런 데는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여기 꼭 가봐야 된다. 여기 왔을 때. 우리 예술가들한테 진짜.
어디가 제일 핫한지. 나는 리얼. 난 리얼. 여기 그 되게 오래된 다방 있어요. 진짜 다방? 정말 옛날 스타일 좋아하시고. 원래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어. 와, 그분 진짜 완전 그 사장님이 사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갖고 와서. 상진다방, 상진다방. 거기 가면 맛있어요? 맛있고 직즙이 맛있어요. 직즙이 맛있어 진짜요. 몇 살이에요? 한 40, 45살 됐나? 어. 오, 옆집으로 끼는데 상진다방이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골목에 가면 제일 오래된 다방 하나 있는. 아, 그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이제 방에 일로 가면 있다는데? 여기 우리 가는 데는 제일 오래된 데래. 그 아저씨는 이쪽에 있었다고 그랬거든. 어, 저기네. 상진다방. 야, 하도 오래돼 갖고 상진다방 글자에 털 났어. 저거 봐.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여기가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일단 여기 오. 여기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연예인 중 오늘 물레도 나오는 날이신가? 오늘 또 누구 왔었어요? 재석 씨도. 아, 재석이 왔었네. 네. 다른 방송 촬영하는 건데. 재석이 번호 알지? 어, 진짜 여기 와. 이게 한두 시간 전에 왔어. 우리 여기 말고 여기 앉으니까 창가 했는데 뭔가 조금. 오, 여기 왔었구나. 아니, 재석이는 우리 옛날에 그 메뚜옥스 때부터 알았었는데. 잠깐만. 재석이 번호 알지? 아, 촬영하면은 핸드폰 안 갖고 있어. 메리랑 저도 피하는 건 아니죠. 야, 나는 얘네들 러닝맨 할 때마다 전화 받아줘. 잠결에도. 여기 이 상진다방에서 제일 뭔가 이거는 꼭 마셔야 된다. 쌍화차를 드셔야 될 것 같고. 직즙이 뭐예요? 쌍화차를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추천받아서 온 거니까. 아. Let's get it. 난 다방 아이스커피. 다방 아이스커피하고. 왜냐면 그 어렸을 때는 한 입만 주고 넌 어리기 때문에 못 마셔. 어리면 커피 마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한 입만 먹었었던 건 나 지금 마음껏 마셔보고 싶고. 아, 그러면 그 세 개. 이건 옛날 스타일 다방? 네. 오케이. 아, 옛날 우리 엄마가 못 마시게 했던 그 맛. 와, 맛있다. 요건 나. 요거. 요건 이거 다 섞는 거죠? 계란을 깨지 마시고 드세요. 오케이. 이거 진짜 계란이에요? 계란. 그리고 계란을 쏙 이렇게. 나 원래 쌍화차 정말 싫어해. 그 보약 맛이 나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아, 요새 친구들 신세대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맛있지? 괜히 신세대 척하고 맛이 없다고 그러지 마요. 전화 왔었어. 누구한테? 잠깐만. 나서. 잠깐. 여, 브라다. 어디야, 형? 나 지금 물레동 왔는데 너 여기 들렸다고 그래서 전화하는. 어디 있어? 나 여기 지금 형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물레동 어디 식당? 여기 저 영일분식? 어? 그러고 나 거기 가려고. 나 갈게. 형 지금 촬영 나왔구나. 아, 우리도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 아, 무슨 촬영? 아, 맞습니다. 나왔구나. 뉴키즈 블럭. 어, 뉴키즈 블럭이 왔다고 한국에? 아니, 형 뉴키즈 블럭이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어. 우리 프로그램이 뉴키즈 블럭이라고. 아, 그래? 나 거기 갈게. 나 거기가 거기 칼국수 맛있대는 집이야. 맞아요. 어, 나 갈게. 여기 명일 식당이 어디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영일 식당? 모르겠어요. 여기 영일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나? 우와, 난 박재범인 줄 알았어. 여긴 영합 식당이네. 영합 식당. 가난한 사람만 봤어. 어머니, 여기 명인
분식집이 어디 있어요? 영일분식. 영일분식. 세 번째에서 좌회전. 오케이, 땡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좌회전. 오케이. 아씨, 어디 있어? 안 보여. 여기 얼른 가면 영일식당이에요. 영일분식. 여기 아, 아까 유재석 왔다 갔는데. 아. 유재석 왔다 갔는데. 아. 야, 뭐야 이게? 와, 우리한테 아, 우리가 잽이 안 되는데 우리 카메라 너무 쪼꼬매. 이 카메라들은 뭔가 어딨지? 영일식당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이야. 언제 갔어? 엄마! 그런 얍삭! 일단 우린 먹어야지. Let's get it! 와, 이 안에 시원한데? 전화 왔었어. 누구한테요? 재석이, 잠깐. 또 전화해야지. 요, 화석 형! 이런 싸갈스가 빠갈 저까지 뛰어왔는데 가버렸어. 아니, 우리도 계속 걔들 계속 전화했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데 형 어디냐고. 우리 여기 촬영했어 갖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괜찮아. 왜 내 지금 우린 진짜 거짓말 하는 거 3km서 뛰어왔지. 아 그랬구나. 야 뭐가 맛있어 여기서 뭐 시킬까? 형. 어. 나는 칼비빔도 먹고 칼국수도 그냥 먹어봤는데 국물이 칼국수가 기가 막혀. 그래? 칼국수. 어. 자 그러면 딱 그 뭐야 그 New Kids on the Block 내가 너 10초 홍보할 시간 줄 테니까는 New Kids on the Block 홍보 10초 get it. 아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지 알지? 기리 하나 둘 큐. 아 저 유키도. 아 이거 재석이 형이 추천한 메뚜기 추천. Let's get it. 이거는 이거 봐. 쫙쫙 소리 나는 게 사장님이 면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 거 봐. 그러니까 쫄깃한 거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거는 요 거쳐야지. 요거랑 같이. 맛있어. 아니 칼비빔이라는 나 이거 처음 들어봐. 이거는 요거 요 상추 같은 요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요. 뭐? 그럼 아마 사장님 이 안에 비빔 칼국수 안에 들어있는 김치는 뭐예요? 존나 맛있어. 둘 다. 10점 만점에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내 10점 준다. 10점이요? 굿? 아니 다시 난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 아, 어디 보자. 이거는 이건 뭐야 메뉴판 안 썼는데. Show what's the matter? 왔어 오늘은 어디 물레동 Yo get it. 아 진짜 맨 처음에 왔을 땐 날 여기 왜 데리고 왔나.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봤더니 골목 사이사이에 조그만 카페들 이쁜 카페들이 있었어. 나는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찾으자면서 진짜로 오늘 좋은 곳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자기도 자기만의 장소 한번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즐겼으면 좋겠어. So everyone follow, 구독, like, takers, and what's the matter be there? 1, 2, 3, bam! Get it!
안녕하세요. 워썸맨 왔어. 오늘은 어디? 용산에 왔는데 사실 옛날에 용산 워썸맨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 높았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 삼사 JYP 같은 거. 못 가시지 않았어요? 빅 히트 못 갔지. 저거 뭐라 한번 보실 거예요? 어떤 거? 유리 건물. 이게 빅 히트야? 아, 빅 히트가 저 건물을 샀다고? 이야, 씨, 여기 돈 열나 많이 벌었네. 저 오늘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BTS 멤버 한 명을 만나. 걔들이 여기 있겠냐? 집에 있지? 녹음하러 오세요. 내일 녹음하면서 잔소리 들으면 여기 와 있고 싶냐? 우리도 얘네. 이야. 방송국이네. JTBC 같아. 내가 JTBC 일로 들어가면 편의점이 되고. 야, 이거 그 정글 라이드 아니야? 막 이런 데 들어오면 코끼리 새끼 나오고. 오, 진짜인데? 어, 안녕하세요. 야, 게스트 라운지. 아,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팀을 기회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11시 35분. 담당자분. 아, 씨, 여기. 여기다. 뭐야? 분명히 여기 딱 봐도 여기 직원이야. JYP나 빅히트는 항상 요런 애 한 명이 있어. 그리고 이런 애도 항상 있어. 항상 좀 땡겨서 홀쭉이. 요원이 엄청 철저해요. 뭐? 이것도 해야 돼, 여기도? 아, 얼굴 인식. 아, 막 못 들어. 와, 이거 좋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누르지 않으면 뭐가. 와, 이게 또. 이야. 문이 너무 많은데? 야, 이게 댄스 스튜디오구나. 댄스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지 않고 2층에 있던 건 처음 봐. 누구 있어? 계신가요? 누구 있어? 오, 있네! 니네 이름 뭐야? 내 차야? 사람 보이면 들어와주면 아니야 해야 되거든? 시우기 새끼 잘못 기억하시고. 하나, 둘, 큐!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쥬! 안녕하세요, 소로공의 지그레입니다. 아, 소로공이라고? 뭐라고? 네.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큐! 원, 쥬! 안녕하세요, 소로공의 지그레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룹 이름이 뭐야? 스물에 가는 거래 봐. 너희들 한 명씩 역할은 뭐야? 나한테는 그냥 입 닥치라고 그랬거든? 그건 내 역할에서 입만 닥치고 있는 애. 설명해줘봐. 너는 역할. 저는 귀여움을 맡고 있죠. 멤버들도 저희 귀여움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포지션이 공식 포지션이었구나. 맞지? 야, 리더만 있어. 야, 얘가 또 내 리더가 잘생겨야 돼. 요번에 무슨 새 곡 있어? 준비되어 있는 곡이 있죠. Jeremiah One Love Song. 그럼 한번 보여줄래? 괜찮아. 오케이, 땡큐. 이제 요금밖에 안 나갈 거야. 여기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의전이 뭐야? 저희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바디걸. 이야. 한번 시험 한번 보여줘. 아니야. 와, 이건 나도 처음 본다. 야, 가만. 아, 야, 빨리. 야, 내가 얘를 낙찰하러 가는 거야? 빨리 어디? 내가 만약에 봐봐. 비비비비 가면. 내가 야. 야, 잘로. 여기는 저희 스타일링룸. 아, 방송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하고. 네. 여기도 또 스타일링룸. 와, 또 있어. 여기 한번 스타일링룸 가볼까? 이야, 이게 딱 보면 메이크업 세팅도 다 돼 있고. 염색했을 때 열이 필요하니까 열 처리하는 거거든, 이거 쓰고. 여기서 와. 염색하고 머리도 감았어. 여기서 염색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아예 미용실을 갈 필요가 없네. 와, 진짜 좋겠다. 야, 그럼 니네들 나 이거를 이해하고 싶어. 빅히트는 뭐고 하이브는 뭐야? 하이브 안에 이제 빅히트 뮤직이 있고 플레디스가 있고. 그럼 왜 하이브라고? 그 벌집인데? 네, 하이브가 아니고 하이브드라고. 무슨 뜻이야, 그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멤버 한 명은 스케줄을. 뮤직뱅크 MC랑. 여기 뮤직뱅크 MC야? 오늘 날 한번 소개 말아 줄 큐. 와. 네, 뭐 이렇게. 야. 이렇게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죠. 야. 야, 이제 하이브가 뭔지 알겠다. 해요 밥. 이제 여기는 목구 트레이닝. 네. 예. 다 여기 다. 다 룸이에요. 다 룸. 아 그렇네. 아 이런 것도 우리 JYP에 한 두 개 있었어. 야 그냥 노래방을 해갖고 여기 임대해 주면 되겠는데? 뭘 노래방? 5-3입니다. 어떤 내 나인데? 조금 정리가 안 돼있지만 현정입니다. 아. 제가 마셨던 아메리카노. 누가 노래 여기서 그래도 노래 막내들 잘합니다. 너희들은 랩 위주야? 저 노래 다 해요. 노래 한 명씩 해봐. 해봐, Let's get it. 빰빰빰빰빰빰빰 Let's go, let's go. 매일 꿈꿔왔던 바이아이아 펑키고 싶은 나 였는데 펑하고 터질 것만 같은 나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완전 펑키 스캣 스타일로 노래 불렀네. 네, 펑키한 노래. 그지? 근데 진짜 목소리 높이 올라가네. 그러면 한 번 더 잘한 거 잘한 거 한 번 더 한 번 더 우와 스카이 라운지인데? 이야 진짜 크다. 우와 당장 보이네. 진짜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난 매일 여기 있을 것 같아. 뭐 양쪽 다 한강이 다 보여. 야 먹어보고 싶어. 야, 우리 먹어서 한번 평판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넌 뭐 먹을 거야? 난 함박스테이크 먹어볼래. 저는 저기서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그리고 너희 둘은? 스테이크 먹어. 오케이, let's get it. 보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스펠링을 했냐? 왜요? 그레운드를 왜 그레드를 그라운드를 그리들들 그리들들 그리들들들 그리들들 저희 함박스테이크는 사실은 이 계란이 완전 반죽이 돼갖고 여기다 같이 터뜨려서 먹는 게 원래거든. 이야 맛있어. 그냥 이런 게 맛있어. 밀가루 많이 섞어서 한 거. 어우 맛있다. 스테이크? 그럼 가보신 엔터 식당 중에서 몇인가요? SM에서는 뭐 완전 잔치를 시켜봤고 JYP에서는 저 건강 음식.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식이 이거야. 아~ 일단 김치찌개 Let's go get it. 내가 요리한 게 아닌데 긴장돼. 나한테는 지금 칼칼한 맛이긴 한데 잠깐만. 어우 좋으네. 깨우네. 난 진짜 근데 난 차다리 팬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오 마이 갓. 이것 때문에 -38만 원. 여기 19층 카페입니다. 이야 최고다 진짜. 뷰는 뷰가 아주 뷰가 아주 아름답다. 아 이제 봐보자 한번 메뉴. 야 진짜 뭐 다 있는데? 시혁이 먹었던 게 뭐라고 제일 많이 시키는 거? 커피든 카푸치노 프리츠에 시원하게도 드셨어요. 프리츠 거 시원한 거 하나 먹어볼게요. 너는 뭐 시켜? 전 아이스 초코 먹겠어. 저도 아이스 초코 하는. 전 아메리카노. 저도 라임 바꿨어. 총 6잔 드릴게요. 네. 예. 아, 계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 거에서 까는 거죠. 자 일단 내가 시킨 거. 어우 냄새는 화장품 냄새 나. 네. 그지? 상쾌한 냄새 나요. 뻥 뚫려요. 엉 뚫려요. 화장품. 방향제 같아. 그냥. 아우 진짜 좋다.
어떻게 니는 활동 막 일주일의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줘봐. 1주 차가 제일 바쁘죠. 새벽에 일어나서 사전 녹화하고 오전으로 가면 또 뭐 팬츠 입고 네. 오후로 가면 이제 생방송하러 또 가야 돼. 그리고 끝나고 그치? 오면은 연습하거나 아니면 다음 앨범 녹음이 시작될 수 있어. 우리는 옛날에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면 이거야. 오디오 리허설. 이제 본방 올라가. 끝난 다음 어렸을 때는 잊어먹으면 안 되고 가족 잊어먹으면 안 돼. 팬들 아니면 너는 저 걸어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자 이제 밖에는 워싼맨에서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데 이건 어차피 이 세계 다 편집할 거야. 저 그래서 전화 왔어요. 어차피 이거 편집할 것 같아서. 어 맞아. 전화 한번 해볼까? 우리 시혁이 한 보이스톡으로. 어 해봐. 대표와 아티스트 사이가 그렇게 돈독한. 저희 단톡방도 있고. 한... 누가 할래? 제가 할게요. 받으실까? 너무 바쁘신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 태현입니다. Yo, brother. 준이야, 준. 너 한번 봐. 아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끊기지? 너 지금 까치로 가, 이, 아, 하는 거 아니지? What's up, man? 왔어. 오늘 어디? 저번에는 제가 진짜로 이 사무실을 못 들어가서 실패를 했죠. 하지만 실패가 아니었고 시혁이가 더 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찾아오라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웠고 My little bro, bang. Let's get it. 자, 니들 홍보할 시간. 홍보할 시간. 오. 진짜 다른 때는 내가 5초밖에 안 주는데 니네들은 내가 6초 줄게. Let's get it. Bam. 저 이번에 카오스 챕터 처음 나오는 Freeze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무대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Show, follow, like, subscribe, hit this. And what's the man will be there. 1, 2, 3, bang. Hit that man. 죽어버려